지난 2016년 12월 3일 당시 10살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시작했습니다. 꼬리니까 발부동 치고 나오려고 해갔는데 야가 뭐 하는 사이에 맨발로 우리 집까지 그냥.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데리고 갔고 피해 학생은 어린 나이에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학생의 언니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가해 남성을 만났습니다. 학교 간다고 버스 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놈이 옆에 서가 있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막 뒤집히고 학교가 바짝 뒤집히고 막. 경찰이 초등학생 성추행범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풀어줬던 겁니다. 어린 두 딸과 사는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다가 인근 지구대에 수차례 순찰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세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보고 정글하면은 이사가야 죽이라 돼요.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6년이 지난 뒤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해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가해 남성은 범행 5일 만에 본국으로 도망갔고 딸을 성추행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기소조차 안 된 채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설랑설랑 아, 나 진짜 이렇게 됐죠. 진짜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딸이 또 성폭행을 당하며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경찰은 또 8년 전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밤 이곳에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18살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km 떨어진 곳에 살던 여학생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가족들은 12월 31일 새벽 딸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도 꺼져 있었고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나흘째 되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분노, 눈빛, 막 감 지르고 하고 몸에 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상해 가지고 막. 다음 날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갇혀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계정 다 해놨더라고요. 시간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폭행을 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간다고 알을 여기서 벽을 밀어붙인 거예요. 머리 보니까 불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남성을 만났고 남성의 휴대전화에 성폭행 기록과 불법 촬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 정황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담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을 인수받아 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촬영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휴대폰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피해 여학생은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혐의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은 인정하시는 거고. 성폭행은 네, 제가 했습니다. 학생이 지적장애인 건 알고 계셨어요? 네. 미성년자인 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하지만 남성은 감금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